네, 4월 첫 주말을 맞아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는 봄꽃 축제가 펼쳐졌는데요. 하지만 때늦은 꽃샘추위가 봄 기운을 무색해해 상춘객들은 봄꽃의 정취를 만끽하지는 못했습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한반도 최서남단 유달산이 꽃동산으로 변했습니다. 요사이 내린 비로 말쑥해진 개나리들이 샛노란 빛깔을 자랑합니다. 봄꽃들이 한꺼번에 꽃망울을 터뜨렸는데 때늦게 나타난 얄궂은 꽃샘추위는 야속하기만 합니다. 주말이라 꽃 보러 왔는데 생각보다 날씨가 조금 추워서 아쉬워요. 그리고 벚꽃도 비가 와서 그런지 많이 떨어졌는데 봄이 조금 가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여수 오동도 앞 거리가 벚꽃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상춘객들은 만개한 벚꽃끈을 대신 거센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을 보며 아쉬움을 달래야 했습니다. 갑자기 바람도 불고 벚꽃도 다 떨어지고 너무 속상해요. 근데 친구랑 같이 와서 재밌어요. 재밌어요.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보성과 화순이 0도, 광주 0.4도를 기록하는 등 때늦은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4월에 눈이 내린 건 지난 2013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쌀쌀한 날씨는 내일 낮부터 풀리고 다음 주에는 완연한 봄 날씨가 다시 이어질 전망입니다. KBC 신익환입니다.